쌀 떡볶이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묵 듬뿍 그리고 삶은 감자 하나를 풍덩 담가서 맛있게 드세요. 쌀 떡볶이가 맛있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묵 듬뿍 그리고 삶은 계란도 한개 넣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강원도 감자가 맛있게 삶아지고 있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에 그대로 물은 감자와 수평 정도로 붓고 이 물이 없어질 때까지 삶으면 맛있는 감자가 완성됩니다. 위에는 히말라야 핑크 소금을 뿌렸습니다. 잘 삶아질 때까지 뚜껑을 덮고 기다립니다. 계란은 인덕션 4단에서 키친 타월을 깔고 이렇게 예쁘게 잘 삶아졌습니다. 물론 뚜껑을 잘 덮고 약 1시간 정도 삶아졌습니다. 삶기 전에도 깨끗이 계란을 씻고 지금 곧장 찬물 샤워 갈게요. 그래야 껍질이 잘 벗겨집니다. 눈금 하나도 가지 않고 이렇게 예쁘게 잘 삶아졌습니다. 키친 타월을 깔고 예쁘게 삶은 계란 찬물 샤워입니다. 인덕션 4단에서 약 1시간 동안 삶아진 계란은 곧장 찬물 샤워를 해야 껍질도 예쁘게 잘 벗겨집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삶은 계란 하루에 세알 정도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잘 삶아졌습니다. 그런데 폭신폭신하지는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요즘은 폭신폭신 파글파글 감자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껍질째 삶으실 때도 히말라야 핑크 소금이나 죽염을 뿌려서 껍질을 살짝 벗겨도 소금의 맛이 살아있어서 더욱 맛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달빛에 젖어였습니다.
어찌 막았어? 어디 갔다 왔어? 꽃같이 꽃같이 시원하지? 꽃같이 버티 잘 먹어.